AKB48 멤버들이 잇따라 사과, 자신들의 세대에서 역사를 끊게 돼 미안하다. 한국에서 발표되는 것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온라인에서 전개되고, 가까운 장래에는 서울에서 한일 5호 홍대가요제라고 할 것 같고, 엔딩은 한국 국가로 마무리하며 홍대기 끝날지도 모릅니다. 근래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쏟아지는 토픽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일본의 홍백갑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가수들의 일본 내 활약을 전하는 뉴스들에서 자주 보이곤 했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미스테리한 면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올드하고 지루하고 한국인들에겐 도무지 맞지 않는 스타일. 얼마 되지도 않는 일본의 음악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정체된 일본을 상징하는 일면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평상시 관심조차 없는 대상인데 금년은 좀 다릅니다. 워낙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매체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한일갑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찬반 양론,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고 시청 거부 움직임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홍백갑전 안봐, 시청 거부라는 것이 트렌드에 들어갔다. 한국계의 5개 팀 이상, 애매한 선발 기준에 쏠리는 불만. 일반 연예 매체들 뿐 아니라 대형 언론들까지 합세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전부 관련 뉴스들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한쪽은 좋아하는 한국 스타들의 출연에 환호할 테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 자존심을 다쳤다고 느끼며 적극 외면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명도에 비해서 너무 낡은 프로그램, 이미 문제들은 존재했었습니다. 오랫동안 NHK의 간판 역할을 한 홍백갑전이지만 지난해 사상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작정하고 큰 변화를 준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느꼈겠죠. 이번 방송 어느덧 73회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세, 즉 한국계 팀이라고 구분되는 그룹이 총 5개 팀이나 출연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출연이 결정된 그룹은 르세라핌, 아이브, 제이오원의 세 팀이며 트와이스가 3년 만에 자신들의 세 번째 출연을 하게 됐고 니지우는 3년 연속 출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일본인 멤버가 속해 있는 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하튼 한국계 팀들이 복수로 출전하게 된 건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등 3개조가 출전한 2011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외 에는 두 팀이 출연한 적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베 정권 때 한일 갈등 상황에서 홍백갑전마저 그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이렇게 NHK 홍백갑전을 한국세가 석권이라든가 한국발 그룹이 복수 출전하는 건 11년 만이다 라든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타이틀을 보셨던 시청 거부가 트렌드라고 했던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세가 대거 출전하는 현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출전 가수가 발표되자 온라인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에서 홍백 안보기가 트렌드에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면 한국 쪽이 5개 팀은 이상하잖아, 일본 공영방송, 또 연말 국민 프로그램인데 한류 스타를 밀어붙이다니 넌센스다, 모르는 한국 아이돌이나 보려고 수신료 낸 거 아니야, 홍백에 나오고 싶어서 노력하는 일본 가수는 많을 텐데 등으로 한국 출신 그룹이 5개조나 출전하는 것에 불만을 갖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16일에 있었던 출전자 발표 전 NHK의 스기야마 켄지 실시본부장은 선발 기준에 대해 금년의 활약, 여론의 지지, 프로그램의 기획에 적합한가 등의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모 연예부문 작가는 말했다. 구체적인 데이터의 내용도 모른다. 시청자 모두의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납득이 가는 설명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전한 기사는 마지막으로 자신들 내부의 팀들도 문제라고 덧붙입니다. 홍백 시청 거부 해시태그엔 또 비판할 것은 한국계 아티스트만이 아니다. 자니스도 거부해라. 너무 치우쳐져 있다. 자니스 6개 팀에 한국계 복수 그룹에 출전. 아무리 봐도 치우침이 있다. 라며 자니스 군이 6팀이나 출전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대표적 우익지죠. 데일리 신조에서도 연예계의 돈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참가자들이 보는 최신 업계 판도 그리고 홍백갑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짧게 요약해보면 홍백갑전 출전 42개 팀이 발표됐다. 당장 찬반 논쟁뿐 아니라 당혹감이나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드러난 건 연예계의 연고 성쇠를 보여주는 것이며 홍백갑전 종말의 전조라고 한다. 최근 홍백의 새로운 단골이 되고 있는 K-POP 아티스트 첫 출전하는 인기 걸그룹 아이브는 대형 기획사 어뮤즈가 일본에서의 매니지먼트 등을 다루고 있다. 역시 첫 선을 보이는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은 일본의 트라이스톤이 업무 제휴하는 한국 아이돌 BTS 소속사 하이브 산하의 적을 두른 등 일본 연예 프로와의 깊은 연결고리도 지적받고 있다. 이번 라인업을 보면 현재 기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 기획사와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빠짐없이 출전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아는 가수가 이제 없다.
기획사 측의 평판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로부터 상처를 입는 건 시청자들이다. 예능 리포터 카와우치 텐코씨가 지적한다. 도대체 홍백은 누구를 향해 만들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해마다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모르는 출전자가 늘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홍백을 보지 않는 졸 홍백을 선언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포섭에 안간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홍백을 지지하는 코어 시청자인 고령자들의 이탈을 가속시킨다고 하는 딜레마에 괴로워하는 NHK. 홍백을 보고 1년을 마무리한다는 풍습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프로그램 자체가 고비를 맞고 있는 현실과 진지하게 마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도 높은 목소리 속에 국민 프로그램의 진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매체들에서는 이렇게 대부분 졸 홍백, 홍백의 종말 등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회생하려면 K-POP이라는 한국의 힘에 묻어가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넌지시 내비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한국 쪽의 첫 출연을 포함 5개 조, 제작 총괄 왈, 일본뿐 아니라 세계를 의식하고 있다고 실감. 프로그램의 카토 히데아키 제작 총괄이 보도진의 취재에 응했는데 그는 한국의 그룹에 관해서는 일본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금년에 다시 실감했다. 한국에서 발표되는 것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현상이 온라인에서 전개되고 그것을 또 일본 팬들도 고대하고 있다. 그 리얼한 반향은 일본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확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기자의 눈이라는 칼럼을 통해 K-POP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브, 르세라핌 첫 출연, 전국시대인 K-POP의 인기를 무시하지 못해. 데뷔 1년 이내 아이브, 르세라핌이 첫 출전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는 일본인 멤버가 있다는 것이 클 것이다.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꿈을 가지고 한국에 건너가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이브에는 랩을 담당하는 레이가 소속돼 있고 르세라핌에는 사쿠라와 카즈아 두 명이 소속돼 있다. 최근 한국에서 데뷔하는 걸그룹들이 몬스터급으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한국 내에서 많은 걸그룹이 데뷔하고 있지만 어느 그룹이든 컨셉이 풍부해 퍼포먼스 완성도가 높다. 코로나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유튜브 등을 보는 사람이 늘었다. 일본 내에서도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부담없이 볼 수 있다는 점도 많은 팬 유치로 이어졌다. 게다가 글로벌에서의 인기도 높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로 인한 입국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많은 한국 그룹의 일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K-POP 열풍은 2011년 출전한 레전드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었다. 발군의 스타일과 따라하고 싶어지는 패션, 그리고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동경하는 젊은이가 속출했었다.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현실을 전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부야와 신주쿠, 많은 주요 도시에서는 K-POP이 거리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음악계에서도 K-POP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듯 인기를 끌면서도 K-POP과 비교해 너무도 뒤처지는 퍼포먼스 때문에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AKB, 그 롱런 가도가 이제 다 있나 봅니다. AKB 48, 멤버들이 잇따라 사과, 자신들의 세대에서 역사를 끊게 돼 미안하다. 타이틀에서 짐작하시듯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 15일 발표된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지금까지 12년 연속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던 AKB48이 드디어 그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멤버들이 트위터로 잇따라 사과를 전하고 있다는 어두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논란의 크기만큼이나 기사별로 댓글이 너무 많아서 선별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대략 상위권 댓글 중 여론을 비교적 대표한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신 오쿠보 K-POP 댄스 스쿨 경영자는 말합니다. 일본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K-POP을 접하고 있다. 폭넓은 연령층이 대상인 홍백과 합전, 그 출전 범위 중 젊은 사람용이 되면 당연히 K-POP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 사정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댓글엔 무려 2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눌러져 있습니다. K-POP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이라면 데뷔 1년도 안 돼 갑자기 홍백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명도에 있어 일부 팬에게 치우쳤을 그룹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K-POP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니한 인기몰이에 나선 NHK는 스스로 홍백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연말 노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바깥쪽 것을 보고 싶다거나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K-POP 그룹이 출전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NHK로서의 홍백과 합전 지침이 흔들리고 있어 국민의 대부분이 원하는 홍백과 합전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야구 올스타에 MPB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라면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KBO 신인이 MPB 올스타에 주최자 측의 추천으로 출전하면 비난이 들끓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플레이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것이 아니거든요. 나가고 싶으면 MPB에서 결과를 남기고 하면 됩니다.
K-POP 그룹은 인기도 있지만 그 반발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 왠지 홍백갑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룹들이 나오면 기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안티들이 난리를 칠 것이 뻔하고 일부러 연말에 일본까지 오지 않더라도 자국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연말에 라이브 방송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백갑전도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감상밖에 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K-POP을 싫어하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도 잘한다. 하지만 섣달 금음날에 노래 대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20대 이하에게만 지명도가 있는 가수를 내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홍백을 안 본 지 한참 지났지만 시청률 저하도 계속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음악이 좋다라는 거니까요. 그게 어느 나라든 말이죠. 그게 지금은 K-POP일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개인의 자유. 솔직히 말해서 J-POP의 매력이 없는 거겠죠. 음악 업계 분들이 냉정하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7, 80년대에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J-POP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게 초로의 인생에 바라는 바입니다. NHK는 올해부터 한국 가합전이 되었습니다. NHK는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여 이루어지는 국영방송국입니다. 한국 출신을 모두 배제하라는 건 아니지만 5개 조 출전은 의심하게 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서울에서 한일 우호 홍백가요제라고 할 것 같고 엔딩은 한국 국가로 마무리하며 홍백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NHK가 하고 있는 일은 통일교회와 같습니다. 많은 일본인 시청자들로부터 강제로 수신료를 징수하여 한국 연예기획사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NHK를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홍백갑전이라는 문구가 애초에 너무 낡았다. 해를 넘기는 시점에 매칭이 될 수 있는 타이틀로 젊은이용과 어르신용 두 프로그램을 연속 편성하면 된다. 아, 나는 그래도 중년이니까 중년층을 위한 제3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겠다.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이라니 호화롭다. 홍백을 보고 싶었던 게 몇 년 만인지, 아니 몇십 년 만이지. 같은 일본인으로서 게시판 다수파의 반응을 보니 슬프지만 젊은이들은 구세대의 갈등은 넘어선다. 이건 응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젊은 층의 댓글도 간간이 보였습니다. 보신 댓글 내용은 대부분 장년층, 노인층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됩니다. 논리도 없고 예의도 없게 무작정 공격하는 글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정한다는 이야기겠죠?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노출량의 급감으로 인해 영상 전달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이때 구독과 알림 설정이 이 고비를 버텨내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